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시험에 나오는 정리분석가 잔키입니다. 자, 오늘 올림포스트 프랙티스 3 마지막 하는 시간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Dear Randy라고 나왔습니다. 자, Randy 씨에게란 말이죠. 네. I have greatly enjoyed my work as a literacy volunteer as at your center for the past 3 years.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로, 네, 이 어법이 여기에 나왔네요. 네, have greatly enjoyed. 제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잘 보내고 있었어요. 란 말이죠. as a literacy라고 나왔습니다. 이 literacy라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읽고 쓸수 있는 능력. 자, 왜이 부분이 어법 문제가 났냐면요. 전치사 이 for로 인해서 현재 완료가 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보내놨던 3년 정도 기간 동안에 있어 귀하의 센터에서 읽고 쓰는 능력, 아마 사람들에게 글 읽는 거또 쓰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이런 자원봉사로서 대단히 많은 것을 즐겼습니다. 이런 거죠. 되게 이렇게 시작하면요. 뒤쪽이 안 좋아요. I think, 이하 서술형입니다. I think I have received as much from the people and I have worked with as I have given 이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 어법적인 체크에 whom과 that, 이 as much, 또 여기 as 체크해야 되고요. 요 with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크게 보면 as 비교급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지금 whom 이하에 with까지 봤을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이 with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제 생각에는 이런 말이죠. 분명 I have received as much, I have given 이라고 나와서 참 좋은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었던 만큼, 보다 만큼 I have worked with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저는 많은 것들을 네, 받았습니다라는 거죠. 제가 어떠한 그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 만큼이나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It has been a gift to be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such a wonderful people. 이 difference 체크해줘야죠. 차이입니다. 즉, make a difference 하면은 차이를 만들다. 그 말은 변화를 주다라는 거죠. 그런 멋진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줄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나름대로에 있어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멋진 사람들과 삶 속에서 분명 삶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줄수 있었다는 건 저에겐 굉장히 큰 선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얘기 나가야 되죠. 불행하게도 no는 그러나 I will have to suspend라고 나왔습니다. 이 suspend 이하 빈칸으로 잡아주셔야죠. Suspend my involvement at least for the immediate future라고 나왔습니다. 이 suspend라고 하는 건 중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have to suspend my involvement. Involvement라고 하는 거는 관여, 내지는 참여. 그래서 participation, engagement 이렇게 되죠. At least for the immediate future라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얼마 동안이란 말이죠. At least 그것도 한 최소한 저의 어떤 참여를 suspend가 나왔습니다. 중단하다요. 그래서 discontinue, halt, 또 cease. interrupt 이렇게 되겠죠. 최소한 앞으로 얼마 동안은 참여를 중단해야만 할것 같아요. I am getting married this spring. 저는 이번 봄에 결혼할 예정이며 결혼을 이번 봄에 한다는 거죠. And 그리고 with the arrangement 이 arrangement가 준비죠. 그리고 대시 가리키는 게 뭐예요? 바로 이번 봄에 하는 결혼이죠. 이번 봄에 하는 결혼 준비로 인해서 my full-time job at a hospital
and plans for graduate school. 하는 것도 되게 많네요. 그죠? 병원에서의 저의 풀타임, 병원 근무, 제 본업, 파트타임이 아니죠. 본업과 또 graduate school이라고 나왔으니까 대학원입니다. graduate는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진학에 대한 어떤 계획으로 인해 세 가지죠. 하나는 네, 결혼 준비, 하나는 결혼에 대한 준비, 또 하나는 대학에서의 어떤 본업, 또 하나는 대학병원이죠. 병원에서의 본업과 대학원 진학에 대한 계획. 이런 거로 인해서 저는 지금 overwhelmed라는, 압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압도되어 있다. 그래서 어법상 체크가 돼야 되죠. 요 대도 어법상 체크를 바랍니다. When my life returns normal이라고 나왔어요. normal은 정상이죠. 제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때 저 역시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Thank you for your giving me the chance to contribute. giving이라고 하는 게 for 때문에 나온 거죠. 이런 것까지 어법을 했나요? 그 다음에 contribute라고 하는 건 어휘로 잡아줘야죠. 저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오죠. Sincerely, Morgan and Diamond. 내용 일치 불일치 볼까요? I've got involved in a volunteer for years. 몇 년 동안 저는 자원봉사 일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How long did the writer volunteer at the center? 얼마나 오랫동안 작가는 센터에 자원봉사했나요? 약 3년 정도라고 나오죠. 네. How did the writer feel while volunteering? 자원봉사하는 동안에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아주 좋았죠.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writer to resign? resign이 그만두다죠. 자원봉사를 그만둠으로써 인해서 작가의 어떤 그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 있잖아요. 결혼 준비, 또 본업에 대한 것, 대학원 진학에 관한 것. What does the writer for a living? 작가는 살면 주로 무슨 일을 할까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거죠. I got married this spring thanks to volunteer work. 자원봉사로 인해서 때문에 뭐뭐 때문에죠. 이번 봄에 결혼을 했다. 이건 내용 없죠. I informed the center. 이 오브가 나오죠. 자원봉사 센터에 있어서 exact date of return, 돌아오는 날짜에 대해서 알려줬다. 아직 몰라요. 당분간은 쉰다고 했으니까 다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돌아온다고 했죠. 자원봉사 일에서 벅차 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I don't have regular jobs. 지금 현재는 제 본업이 없어요. 있죠. When is the writer supposed to go to graduate school? 대학원 진학이죠. 대학원 진학은 잠깐 언제쯤 가나? 아직 그건 미정입니다. 이런 모든 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또 내용 일치 불일치에 대한 부분 언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비교적 올림포스트 목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법과 관련된 서술형 문제가 나오니까요.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요. 내신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험에 나오는 정리분석가 전킴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